안녕하세요. 부티기 브라더 앤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입니다. 그리고 제 뒤편에는 영휘원 숭인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요, 조선시대 왕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터가 좋다는 의미겠죠? 바로 이렇게 터가 좋은 곳에 인접한 청량리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앤디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시죠. 예, 지금부터 이제 좀 자동차를 타고요. 저희 또 이제 촬영 장소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곳은요, 바로 7구역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사실 청량리역 주변에 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청량리역 북쪽에서 개발 중인 곳은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6구역, 7구역, 8구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는 7구역이 가장 진행이 빠른 곳입니다. 올해 9월 정도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구역하고 8구역은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저는 언덕을 올라가면서 지금 재개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 홍릉 근린공원이 보여요. 와, 그리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면은 저 언덕의 정상에서는 아마 재개발 지역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7구역은요, 가까이에 대형마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언덕의 비탈길은 상당해요, 지금. 지금 보이시죠? 지금 공사 현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넓게 잘 돼 있죠? 자, 이곳은 직주 근접도 가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근처에 뭐 특별한 업무 지구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울 바이오 허브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동으로 연구도 진행되는 그러한 서울 바이오 허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좌합이 생기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직주 근접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상권은 아직 좀 발달이 미흡해요. 근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주택이 들어와서 그 주거 인프라가 높아지면 또 그거에 대한 니즈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주변에 상권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사가 적기 때문에 뷰가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는 뷰들이. 저거 남산인가요? 저쪽에? 아, 남산 타워뷰도 나오네. 와, 서울의 중앙에 있는 청량리동 역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기 그 분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별공급이 되면 일반 공급되는 부분은 제외되면 되는 거예요. 뭐 양쪽 중복해가지고 하나 걸리는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의 경우에 가점제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그쪽을 누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청약 경쟁률이 좀 떨어졌어요. 대출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높은 가점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 최근에 분양권 거래된 게 있어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L65. 그 분양권이 거래가 됐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3월 달에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곳의 평당 일반 분양가가 2,845만 원이었어요. 그 상당히 그 프리미엄이 붙었죠. 그리고 요 앞에 구축 홍릉 동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의 전용 면적 59제곱 타입이요. 지난 2월에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가 평당 한 3,500만 원 선은 되지 않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그럼 입주 시점에 가면은 이곳의 평당가가 5천만 원 선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5천만 원 선은 거의 100% 돌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현장에서 지금 청량리 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가운데 제 옆에 또 우리 미주 아파트 있잖아요.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딱 보이는데요. 이 미주 아파트도 뭐 엄청나게 역세권이면서, 그죠? 대단지면서 상당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진행이 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내려오는 7구역보다
사실 뭐 입지는 깡패 아닙니까, 이쪽에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주 아파트 옆으로 또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 아파트가 이제 어디냐면은 그 동대문 경찰서 있거든요. 그 경찰서 옆에 현대 아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완전 치안은 짱이다? 근데 거기는 미주보다 단지가 작아요. 단지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값도 좀 싸고 역에서도 조금 더 멀고요. 하지만 거기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서 내려와서 이제 미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보여드렸고 청량리 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청량리역은요 정말 교통의 허브입니다. 강북 최대의 교통허브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쵸? 여기는 현재 보면은 진짜 1호선 다니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리고 수인분당 경춘선 환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거지만 강북 횡단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면목선도 예정되어 있고요. GTX 두 개가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비노선, 신호선입니다. 이렇게 교통의 허브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역세권, 역 주변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역 위에 상가들조차 굉장히 뭐라 그럴까, 권리금도 비싸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리고 그 7구역은 사실 밑으로 청량리역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6호선 고려대역하고도 한 도보로 15분 정도? 이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호선도 이용 가능하다는 건 결국에 청량리역에 있는 교통호재를 다 껴안고 6호선까지 껴안으니까 엄청난 교통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다만 도보로 청량리역이건 6호선 고려대역이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 구역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7구역이었죠.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 지역이 과거에는 그렇게 선호도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천지 개벽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통 호재들이 있죠. 그래서 업무 지구가 근처에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정말 강력한 교통 호재로 빨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